살펴보도록 하죠. 국토계획법 보겠습니다. 기존에 와 계신 분들은 지금 몇 바퀴 치죠? 세 바퀴. 뭐 세 바퀴 치면 뭐 할 것도 없겠네. 몇 바퀴. 11월 달부터 와 계신 분들은 지금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와 벌써. 지금 시험 봐도 하시겠네요. 그렇죠. 자, 공부가 많이 됐어도 좀 참으면서 너무 자세히도 아 그런가 보다면서 잠이 오면 주무시면서 이렇게 자 먼저 국토계법 이제 바로 우리가 3순환이나 됐죠. 지금 3순환째죠. 그래서 이제 계략적인 내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국토계법의 내용을 한번 계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겠는데 먼저 가장 먼저 이 법에서는 재정 목적이 가장 먼저 나와요. 하나의 법률을 만들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정해서 이 목적을 달성하겠다라고 목적을 항상 1조에서 선언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목적을 일단 포기를 하고 두 번째 이 하나의 법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용어를 조합해서 만드는데 이 법에 나오는 용어 중 중요한 용어를 추려서 법을 만들 때 뜻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용어의 정의, 용어 뜻 해서 21개의 용어 뜻이 나와요. 이 용어 뜻은 꼭 시험에 나오는데 이 용어 뜻을 모르고는 본론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21개의 용어 딱 보고 쫙 나오도록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미 공부가 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나 이따 우리가 다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법은 먼저 이 국토인 토지를 이용할 때 미리 토지용계획을 수립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 해서 계획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 계획은 행정청에서 수립하게 되는데 그 계획을 모두 다 행정계획 그래요. 그리고 수립되는 공간은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을 성지를 했는데 이 계획의 체계들을 생각하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 가장 먼저 국가계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광역 도시계 나오고요. 세 번째 도시 군계가 나옵니다. 그래 이 도시 군계획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돼요. 무엇과 무엇으로 구분될까요? 그렇습니다. 도시 군 기본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 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통해서 개별 도시군에 대한 미래 청산을 제시하고 그 미래 청산을 바로 이 관리계획을 통해서 정해가지고 하나의 개별 도시군에 있는 땅을 관리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결정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총 6개가 나와요. 6개. 몇 개 나온다고요? 6개. 그래 이 도시 군 관리계 이 계획을 통해서 개별 도시에 있는 땅 군에 있는 땅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할 곳 정비할 곳 보존할 곳을 결정해서 그 공간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요. 6가지 보시냐 첫째,
토지으심세를 1차로 딱딱 정해줍니다. 행정청에서. 그걸 용도지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범위를 때로는 변경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를 또 지정하고 변경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2차적으로 토지를 규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3차적으로 토지를 이용 규제하기 위해서 용도구역을 지정하고 변경해요.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하저종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구역이 있고요. 이것들을 우리의 토지에 따라 지정하고 변경을 해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다 무슨 격으로 결정하는가? 도시 군가요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입주규제의 최소규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용도인데 어느 지역에 공간을 개발할 때 규제를 최소화시켜서 시급하게 그 도시를 정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재생시킬 필요가 있다. 그때 지정을 해나가는 것이 입지규제 최소구역인데 이것도 용도의 일종입니다. 이걸 지정하고 변경 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하고요. 이 구역에 대하여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구청계획을 확정 고시한데 그 계획을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라 해요. 이 구역을 대상으로 해서 수립되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만들 때도 최종 결정은 도시 군가로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도시 군적의 공간을 우리가 이용하게 될 때 이게 없으면 이용하기 힘들죠. 사회적 기반시설이 쫙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죠. 도로, 뭐 상하수도 등등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하는데 기반시설 설치, 정비 또는 계량 이걸 할 때도 도시군가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 새로운 도시를 쾌적하게 조성한다. 이걸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는데 이런 도시개발사업이라든가 기존의 도시를 깨끗하게 정비할 때 정비사업을 한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될 때도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느냐? 도시, 군, 관리기로 결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 지역을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개발과 정비를 통해서 조성해 나가고자 한다 라고 할 때 지정하는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하고요. 이걸 지정하고 변경할 때도 역시 도시 군가로 결정하고요. 이 구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개발 정비를 하기 위한 계획을 만들어서 결정 고시하는데 그걸 지구 단위 계획이라 합니다.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이 장소에 대해서 만들어지고요. 이 계획은 이 장소를 대상으로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런 내용을 우리네 토지에 따 결정하고 나서 바로 결정된 토지가 여기까지다라고 도면을 만들어서 고시합니다. 그 도면을 뭐라고 할까요? 지형도면 그래요. 그래 지형도면을 작성해서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이제 쭉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행정계획을 공부할 것이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을 쭉 공부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도 공부한다고요? 지형도면의 작성고시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하여 우리가 또 상세히 공부를 합니다. 그래 이 국토개법명상 도시군가로 결정해 나가게 되는 내용인 용도지역이 뭔가 이것은 또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고 지정이 있게 되면 어떠한 건축행위 제한이 가지는가 그리고 제한된 건축물을 건축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은 얼마를 허용하는가 이런 것들을 국토개법에서 볼 예정입니다. 이때 용도지역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인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해서 크게 도시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전 국토를 네 가지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연환경 보전은 보전 용도로
농림적도 농지산지 보존용도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지정한 지역이고요. 여기는 개발을 해도 된다는 지역으로 지정해 줍니다. 여기는 보존한테 개발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라는 완충지대로서 지정을 해 나가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느냐? 용도지기를 하래요.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다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관리계. 그래, 여러분께서는 이 용도 지역을 이렇게만 계획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확대할 줄도 아셔야 된다. 그래, 저기서 말하는 용도 지역 종류는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 도시 지역에 있는 땅은 토지는 다시 바로 세분해서 이용하도록 세분을 해서 지역을 지으는데 그 지역 주택용으로 이용해라. 주거지역. 가늘세 나눌 뿐. 그래, 도시역은 다시 주거적으로, 그 다음에 상업적으로, 또 뭐가 있나요? 공업적으로. 그 다음에, 자, 이세 가지 지역의 땅들은 주택, 상가, 공장 건축에서 개발해도 된다라는 개발 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머릿속에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요.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개발해도 된다라고 지정을 해주니까.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땅다 개발하면 삭막해서 우리 도심들 숨막혀서 못 사니까 보존 용도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지정해서 바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녹지를 한다. 그래, 도시역은 다시 네 가지로 쓰면 되는데 네 가지 뭐냐? 주상공 녹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관리역도 다시 세 가지로 쓰면 됩니다. 세 가지가 뭐뭐 있을까요? 보전 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 관리지역, 그 다음에 계획 관리지역.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입니다. 이것은 세분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주거지역은 다시 또그 쓰임새를 잘게 세분해 주는데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그 다음에 준 주거지 이렇게 세분해 주고요. 전용 주거 다시 세분해 줍니다. 1종, 2종. 일반 주거지 다시 세분해 줍니다. 1종, 2종, 3종까지. 준 주거지역은 세분될까 안 될까요? 아니 됩니다. 주무시구만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자, 그래. 그 다음에 상업적은 무엇으로 세분될까요? 중심 상업적. 그 다음에 일반 상업적,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그 다음에 근린 상업적, 이렇게 몇 가지로 세분되는가? 네 가지. 공업적은 다시 세 가지로 세분되는데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 준 공업적으로 세분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녹적 다시 세 가지로 세분합니다. 세 가지 뭐뭐 있을까요? 보전 녹지, 그 다음에 생산 녹지, 그 다음에 자연 녹지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말하는 용도적은 이게 전부다. 여기까지 여러분은 확대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는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서 하는가? 도시 군가로 결정하기 때문에 도시 군관리의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기까지 여러분은 확대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 이런 것들을 지정해 놓으면 각각의 지역 안에 토지에서는 허용되는 건축물로 건축장이 있게 됩니다. 그래, 그걸 용도 지역별 건축물로 건축장이 있게 되는데 각각의 지역별로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규제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전 국토 중 이게 이제 전 국토다. 전 국토를 이렇게 크게 1, 2, 3, 4 크게 4용도로 구분 지정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용도 제한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규모의 제한을 가기 위해서 이걸 적용을 하도록 돼 있다. 건폐율하고 용적률. 그래, 이렇게 주어진 대지가 있다.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여러분이 이러한 대지를 가지고 이 안에 더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데 이 대지가 자연환경 보호 전적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건폐율은 최단도가 20% 이하밖에 안 되거든요. 얼마요? 20%. 그러면 확보 가능한 그 최대 건축 면적을 규제하기 위해서 이 건폐율을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건폐율이 뭐냐면은 대지 면적에 대한, 대지 면적에 대한 뭐예요? 건축 면적 비율이죠. 그래 이 건폐율 적용을 통해서 주어진 대지 안에서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이때 이 대지의 건폐율 최단도가 20% 이하다라고 한다면 확보 가능한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까지만 가능하냐? 바로 200제곱미터까지만 가능하다. 이걸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천중 800은 빈 땅인 공기로 그냥 나눠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 더 건축물을 건축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50제곱미터 건축물을 확보한다 그러면 건폐율을 초과해서 위반 건축물이 되도록 하죠. 이렇게 그래 건폐율은 대지 안에서 확보 가능한 무슨 면적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하고 있는가? 건폐율은 건축 면적 이렇게 알겠죠? 이러한 건폐율은 용도 지역별로 각각 상이하다.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그래 개발 용도 지역인 주거적과 관련해서 전용 주거적은 1종 2종 다 50%까지 인정해 이렇게 최대한들 알겠죠? 일반 1종은 60%까지 최대한도 3종은 50% 이하까지 준주거적은 70% 이하까지 그래 이와 같이 건폐율을 많이 인정하고 있으면 건축면적이 커지죠. 그래서 토지 용도가 높아지죠. 그래서 땅값도 비싸게 형성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중심 상업적은 얼마까지 봐주냐? 90. 일반 상업적은요? 80. 유통 상업적 80. 근린 상업적은요? 70.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래 보시다시피 중심 상업적은 건폐율 채운다고 90% 인정되니까 여러분이 이 대지의 중심 상업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건축 면적을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900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900까지. 알겠죠? 900까지. 그리고 땅값이 가장 비싸게 형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용 공업적 70, 일반 공업적 70, 준 공업적 70% 이하. 보존, 생산, 자연옥지는 다 얼마밖에 안 될까요? 20% 이하밖에 안 돼요. 그래서 땅값이 쌀 수밖에 없죠. 그래 보존을 좀 하자는 땅은 건폐율을 적게 인정하고 개발을 많이 해도 된다라는 땅은 건폐율을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녹지역 밑에 보존 생산 계획과죠. 여기는 얼마 인정할까요? 20, 여기는 40. 그 다음에 여기는 20, 여기는 20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 이쪽에 있는 땅, 이쪽은 도시역 내에 있는 땅이라고 하고 이쪽 밑에 있는 땅은 도시역 예허직이라 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시역 예허직하면 보생계 관리적하고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을 한다. 도시역 예허지역 알겠죠? 그리고 도시역 바꿔지역 비도시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이 건폐율뿐만 아니라 용적률도 또 적용토록 규제하고 있거든요. 용적률이 뭐냐면은 이제 건축면적 확보해가지고 층층 올릴 수 있는 바닥면적학계 각층 바닥면적학계를 규제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바로 적용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용적률은 바로 주어진 대지 속에서 무슨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연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하는데요. 그 바닥면적 크기를 합계를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해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용적률입니다. 이때 용자가 얼굴형이요 적자가 쌀적입니다. 건물의 얼굴을 층층 쌓을 때 이 정도만 만들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해서 적용을 하도록 되는 것이 용적률인데 만약 이 대지에 용적률이 200%가 최대한도 허용된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이다라고 한다면 이것의 2배까지 연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연면적은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까? 2000. 그렇죠? 이때 자 이 아까 이 대지에 만약 건폐율이 50%에 허용된다 합시다. 이 대지가 제1종 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어가지고는 바로 건폐율이 50%에 허용된다 합시다. 그러면 건축면적 아까 얼마까지 확보할 수 있나요? 500까지. 이 500을 가지고 층층이 주택으로만 올린다. 근데 용률 200%만 적용받아서 올린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몇 층 올리면 끝날까요? 4층 올리면 끝나죠. 4층. 그러면
500 각층 바닥 밀크하고 건축 면적이 같다는 전제를 하고 500 해서 하면 4호 20에서 몇 층 올리면 끝난다. 하나, 둘, 셋, 네 개 올리면 끝나버리죠. 이렇게 이와 같이 이 층층의 바닥 면적에 이걸 연면적을 해요. 이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보다 용적률, 용적률 이해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바로 이 건축물에 있다 무엇을 설치하면 그 면적은 빼고 2층까지 설치를 허용하느냐? 지하층 무조건 봐주는 거 빼줘버리는 거예요. 지하층. 지상 부속용 주차장이 있다면 그것도 빼줘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피나 안전구 있다면 그것도 빼줘버리는 거예요. 대평화 있다면 그것도 빼주는 거예요. 그래 이걸 제하고 2층까지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 이 용적률도 용도지별로 각각 상이하다. 이걸 우리가 앞으로 체크하면서 갈 거예요. 자, 그래 제1종 전용 주거지역.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최대한들 100까지 인정하고 있어요. 100%. 그 다음에 50 더해줘. 이렇게. 그래 100, 150, 200, 250, 300회. 준 주거지역은 500까지 봐줘요. 500까지. 그리고 자 여기 상업적은 중심은 1500까지 봐줘요. 엄청 많이 봐주죠. 그 다음 마이너스 200 하면 1300. 여기 마이너스 200 하면 1100. 여기 마이너스 200 하면 900. 이렇게 최대한도 이렇게 많이 인증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용 공업적은 최대한도가 바로 300. 플러스 50 하면 350. 플러스 50 하면 400. 이렇게. 그 다음에 보존녹지역은 얼마만 봐주냐? 80. 여기 생산녹지, 자연녹지 최대 100을 이렇게 허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은 80, 생산관리도 80, 계획관리는 최대 얼마까지 봐주냐? 100까지요. 그리고 농림지역은 80, 그리고 이것도 80. 그래 이 보전을 좀 세게 하자는 지역은 건폐율을 적게 인정하고 건물을 크게 줘서 이용해도 된다는 지역은 건폐율을 동시에 많이 인정해주고 있죠. 어느 지역의 땅값이 가장 비싸냐면 중심 상업지역이 가장 비싸요. 건폐율도 90%나 인정하죠. 용률도 1500이나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토개법을 통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말하는 용도주구. 용도주구는 총 몇 개 있을까? 종류가 10개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 10개를 여러분께서는 습득하도록 하셔야 돼요. 이미 삼순환제 지금 접어들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 삼순환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아실 건데 처음으로 오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하고 10개가 경미고 방방보시 시계트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이게 아니면 용도주가 아니에요. 알겠죠? 여러분은 이 명칭을 하나하나 습득해요. 여러분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때 경이 뭐예요? 경관주구. 미는 미관주구. 고는 고도주구. 방은 방화주구. 방제주구. 보존주구. 시설 보호주구. 그 다음에 취락주구. 개발 뭘까요? 촉진주구일까요? 진흥주구일까요? 진흥주구. 개발 촉진주구는 다른 법에 따라 지정해요.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구가 많아요. 알겠죠? 그래 여기서 말하는 용도주구는 몇 개밖에 안 된다고요? 10개. 특정 용도 제한지구. 이런 명칭을 기억하는 것이 시험 공부예요. 알겠죠? 자, 이때 경관지구는 다시 몇 가지로 세분되냐면은 자연 경관지구, 수변 경관지구, 그 다음에 자연 경관지라는 게 있어요. 총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도 세 가지가 있는데 중심지 미관지구, 그 다음에 역사문화 미관지구, 그 다음에 일반 미관지구 이렇게 세 가지로 세분됩니다. 고도지구 두 가지 있어요. 공부하신 분들 뭐가 있을까요? 최고하고 최저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방화주는 세분이 안 돼요. 방제주 두 가지 있는데 자연 방제주가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방제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존주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가 뭐뭐 있을까요? 공부하신 분들 어디? 여러분 이제 하나 답변해봐요. 1. 뭐 전혀 관심 없다. 시험이 잘 나온대. 보존축구 세 가지. 좋아요. 역사문화 환경. 역사문화 환경 보존축구 하나 있고 또. 좋아요. 공부 됐네요. 컨닝을 해도 돼요. 중요시설 보존 또.
생태 좋아요. 이게 시험이 잘 나오거든. 명칭. 자, 세 가지 있다. 그 다음에 시설 보조는 세 가지, 네 가지 있어요. 뭐뭐 있을까요? 학교 시설 보조고, 그 다음에 항만 시설 보조고, 그 다음에 공항 시설 보조고, 그 다음에 공용 시설 보조, 이렇게 몇 가지 있다고요? 네 가지. 그 다음에 칠학주 두 가지 있는데, 자연 칠학주하고 집단 칠학주가 있어요. 이렇게. 개발 징조고 두 가지 있죠. 에, 다섯 가지 있죠. 뭐뭐 있을까요? 개발 징조는 다섯 개가 뭐였느냐? 이걸 모르면 개만 또 못하다고 도착을 했잖아요. 자, 공부가 되셨으니까 처음 오신 분들은 뭐 그래야 하면서 들어보세요. 어차피 기존에 계신 분들도 모르니까 뭐 괜찮으니까. 자, 그래, 개발 징조는 다섯 개가 뭐만 있느냐? 주거 개발 징조로, 그 다음에 산업유통, 산업유통 개발 징조,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개발 징조, 그 다음에 복합 개발 징조고, 그 다음에 특정 개발 징조. 자, 그리고 특등 용도 제한층 조례로 세 분 지정하시는데, 아무튼 이걸 묶어서 용도주를 한다 이렇게 하셔요. 용도주. 그래, 이런 것들을 지정하고 평가할 때 무슨 성격을 하는가?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한다. 지금 우리는 도시 군 가요로 결정하는 내용들을 확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 이게 아니면 용도주가 아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런 용도주를 지정하게 되면 지구별로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이 가지고요, 그 제한은 무슨 법에 따라 또 무엇으로 규제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토개법에서는 용도구역에 대해서 쭉 자세히 나오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에 대해서 나오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화 변경,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해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도시 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중 이거, 이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시행자제를 규정하고 있다. 다른 법률이 이 도시발 사업은 그 사업할 때 너무 복잡하고 그 절차가 좀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발 사업할 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특별법인데, 그게 뭔 법이냐? 제2편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도시개발법. 그래, 이 도시발 사업은 이 법을 통해서 그 사업을 진행해 나가고, 이 법을 통해서 별도로 여섯 문제가 출제된다.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도 그 종류가 여섯 가지로 세분되어서 나오는데, 그 정비사업을 할 때도 복잡하니까 국토개법에서 직접 그 사업 시행자를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 사업의 시행자체를 규정하고 있고, 그 법에 따라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편 나오죠. 여기에서 파생된 특별법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 국토개법이 국토 전체에 대하여 적용하는 일반법이라면, 일반법이라면 이 두 가지 법은,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사업장인 도시개발구역에서 특별히 적용되는 특별법이고, 이 정비법은 정비사업장에서 적용되는 특별법이에요. 이렇게 알겠죠? 여기서 파생된 법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비사업도 여섯 문제가 이 법을 통해서 출제되고, 나머지 건들은 다 국토개발을 통해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토개법에는 이 건에 대하여 또 나옵니다. 자, 3번 쪽으로 가지고, 자, 기반시설하면 도로도 있고 공원도 있고 등등도 있다고 했죠. 자, 여기에다 도로의 설치를 위한 도로라든가 공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하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는 무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한다, 계획적으로. 여기 보셔봐. 이 도로 설치를 위한 도시 군갈 위반에, 위반해가지고 여기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미리 결정한데, 이렇게 도시 군가로, 도시 군 관리계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결정된 시설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해요? 에? 그렇죠. 이제 기반시설 말을 안 쓰고, 기반시설 중 도시 군가로 딱 결정된 시설을 도시 군 계획 시설을 한다. 알겠죠? 그래, 여기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결정해요. 여러분 땅이 여기다 공원 만들 땅이다라고 무슨 계획으로 결정한다고요? 도시 군가로 딱 결정해. 그럼 이제 그 시설은
도시 군계획 시설이다 그래. 뭐라 한다고요? 도시 군계획 시설이 기반시설 중 도시 군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 군계획 시설하고 여기 보시봐. 그 땅을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로 그래. 뭐라 한다고요? 도시 군계획 시설 부지. 여러분 땅에다 이렇게 딱 결정고시해 버렸다. 이렇게 딱 결정고시해 놨다. 공원 만들 땅이다. 도로 만들 땅이다라고 여러분 땅에다 딱 결정을 해놨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권은 박탈당하지 않았지만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될 때 그 시행자가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을 넘겨주기 전까지는 여러분 땅인데 이렇게 결정고시 되면 그 안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공작물 설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런 것들을 못하도록 규제하기에서 개발을 못하도록 규제하기에서 미리 찜을 해놓고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그래 이렇게 딱 결정고시해 놓으면 논밭 산이 있다. 그러면 그냥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땅에 여기 있다면. 근데 여기에 건물을 짓을 수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걸 딱 결정고시하면 건축물 건축가가 공장을 설치가 내주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개발에 일단 금지되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금지하고 나서 사업을 집행해 나갈 때 바로 이렇게 사업을 단계로 집행해 나가겠다라는 단계별 집행계를 수립하게 됩니다. 단계별 집행계. 그래 국토개법에는 단계별 집행계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단계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를 수립 공고해요.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슨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자 수립되는 계획인가? 도시 군 계획 시설. 이 시설을 이제 바로 시행자가 등장해서 여기 있는 땅 주인들한테 보상 처리하고 소유권을 넘겨받아서 공원을 조성한다, 도로를 설치한다. 이 사업을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그래. 그래 도시 군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시행자는 이런 자가 나와서 한다, 그 사업 시행자처는 이렇다, 이런 내용은 무슨 법에서 규정하고 있느냐? 국토계획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무슨 법에 따라 하는가? 국토계획법. 그때 시행자는 누군가? 시행자처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국토계획법에서. 근데 아까 저기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은 국토계획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법률에 있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다른 법률에 있다. 자, 그래 이렇게 결정 고시해놓고 여기서 사업할 때 그 시행자들은 이 안에 있는 땅을 법적으로 강제 수용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런데 이 보상을 해야만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 시행자가 공원 조성하는 시행자, 도로 설치하는 사업 시행자가 이때 보상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 방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증 고시해놓고 바로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 사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기를 10년 지나버렸다. 10년 지났다. 그랬을 때 그 부지를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안에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다. 그런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지목이 되인 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랬을 때는 사적으로 그 땅을 팔아먹을 수 없겠다 싶을 때는 이렇게 장기 미입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가 되었을 때 내 땅 좀 사주세요라고 법에 규정되어 있는 자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걸 매수 청구제도를 해요. 알겠죠? 뭘 한다고요? 매수 몇 년 동안 사업하지 않으면요. 10년 이렇게. 이때 매수 청구는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 법을 통해서 공부할 것이고 또 이렇게 장기 미입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장 특광특특시장수 이 지자체장은 이 건에 대하여 바로 그 지역의 대표기구인 지방의회에게 그 현황을 법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다. 보고 그리고 이 지방에서야 사업하기 싫으면 그 지역민들 재산세 막대한 재난을 받고 있으니까 풀어줘라. 이걸 해제해줘라 라고 해제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때로는 이렇게 10년 동안 방치하고 있었다면 이것 좀 풀어주게 한 계획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그래 이 도시 국토개법에서는 이런 매수 청구, 장기 미입행, 도시군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 청구, 그리고 지방의회에 의한 해제 권고,
토지 소유자에 한 해제 신청을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부 시행자, 시행절차를 공부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개법상 또 국토해선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네 땅에 따 우리가 개발행할 때는 규제를 하겠다라는 개발행위 허가제를 공부해요. 개발행위 허가제를 공부하는데 이때 국토개획법상 허가를 받아야 할 개발행위를 6가지로 설정하고 있어요. 6가지. 몇 가지가 있다고요? 6가지. 어떠한 개발행위 할 때는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도록 됐냐, 지자체한테 가서 허가를 받도록 됐냐, 바로 약자로 뭐가 있을까요? 건, 공, 토, 도, 도, 물. 이렇게. 그래, 건축물로 건축행위, 이것도 개발행위다. 허가받고 해라, 원칙적으로. 공장으로 설치, 이것도 허가받고 해라, 원칙적으로. 토지 형질 변경행위, 이것도. 그 다음에 토, 서구 채취, 흙물의 자갈 파이.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둔 행위. 이렇게 6가지를 개발위로 설정해 놓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허가 받고 하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 이때 이 개발행 허가 대상 중 이 네 가지는 공사 끝났다면 허가권자한테 가서 검사도 받아라라는 내용을 공부합니다. 이걸 뭐라고 할까요? 준공 검사를 받는다 그래. 알겠죠? 근데 이것은 준검사 받을 필요 없다 이런 것도 공부해요. 자, 잘 봐봐요. 국토 전체에 대하여 개발행할 때 규정에서 국토개법상 허가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행 허가. 이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 중 이 건축물 건축, 일정한 공장물 설치, 이 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제를 하겠다라는 바로 특별법이 있어요.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개발행위 6가지 이것을 일반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개발행위 일반에 대해서 6가지 다 규제하자는 법, 이런 국토개법상 개발행위 허가제를 일반법의 한 허가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개발행위 중 이 두 가지 건에 한해서 특별히 적용해서 규제하겠다라는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무슨 법이냐? 뭔 법이 있을까요? 오, 대단하시네요. 건축법.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서 파생됐다 이렇게 하시. 연결이 잘 돼야 돼. 이해돼요? 그래. 이 허가 받아야 할 경우 건축물 건축 공장 설치를 하게 될 때 국토협상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허가 받기 위한 서류를 다 준비해서 그 건축부로 가는 거예요. 건축부로 가가지고 여기서 야 건축물 건축할 때 허가 받아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건축법에 따라 허가를 받기 위한 서류를 냅니다. 절차를 거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에 의하여 건축가 딱 받아냈어. 여기 봐봐요. 건축법상 건축하러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과 관련해서 이게 일반법이라면 6가지 다 규제하는 일반법이라면 이것은 이 건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는 특별법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건에 대하여 특별히 이걸 우선 적용해서 나가겠다 해서 이 법이 존재하거든. 그러면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건축허를 건축법에 따라 받아냈어. 여러분 이렇게 건축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냈어. 건축법에 따라. 그렇다면 국토협상 또 개발행 허가를 받아야 될까? 받은 걸로 간주를 해버릴까? 그래, 받은 걸로 간주한다. 따라서 여기다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이 법에 따른 건축허 받고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여기다 공작물을 설치할 수도 있고 여기다 토지 환경변경할 수도 있고 또 토석을 채취할 수 있고 토지를 분할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물건을 쌓아두면서 행위를 할 수 있거든. 그런 거 할 때마다 별도로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래, 건축법상 건축물을 건축했다는 건축허를 받았다면 국토개법상 개발행 허가를 받은 것 관련한다 이렇게 하셔. 이해되죠? 근데 반대로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건다. 그럼 맞을까 틀릴까? 들리죠? 이해돼요? 자, 다시 한번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받으면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다. 맞아 틀려요? 틀려요. 이해돼요? 일반법에 의한 것인 개발행 허가 받았다 해서 특별법에 따른 건축허를 받은 걸 보지 않아요. 자, 이제 금방 이건 이거예요.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받았다 그 말은 이것만 하게 될때 허가 받았다면 이것도 개발행 허가 받았다 그러거든.
그래 국토개법상 이것에 따른 개발행위가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엉뚱한 해놨어. 건축물 딱 해놨어. 건축법상 건축가 받은 걸 간주됐다고. 말대 안 돼요. 안 되죠. 알겠나요? 그래서 국토법상 개발행위가 받았다 해서 바로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은 분들은 않는다. 잘 이해해 두시고 건축법상 건축물로 건축을 받으면 국토법상 개발행위가 다 받은 걸 간주한다 이렇게 하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봐. 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물로 건축할 때는 경매한 상은 건축신고만 하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건축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 간주하거든. 그럴 때도 국토법상 또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받은 거 본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건축법에 따라 건축 허가 받았다. 건축 신고했다. 착공 신고하고 들어가서 공사 끝냈다. 공사 끝나고 나서 사용할 때는 무엇을 신청해서 무엇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가? 그래. 여기는 중검사만 쓰지 않아. 사용 승인을 신청해서 사용 승인을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여기 보시봐. 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 냈다면 국토법상 또 중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받은 걸로 본다. 이렇게 흐름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개발행위 중 2건 또 일부 공작물 설치. 이 건축법에 하면 공작물 좀 옹벽 같은 거 담장 같은 거 2m 넘게 축제할 때는 신고해라 이런 게 나오거든. 이 신고하면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면 국토법상 또 개발행위 허가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아무튼 그렇다 치고 자, 이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법 관련해서 국토개법도 개발행위를 규제하는 일반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은 건축물 건축권에 대해서 특별히 규제하는 특별법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파생되어서 특별히 만들어져 있는 법이 있다. 그게 주택법이 주택법. 뭔 법이라고요? 그래. 그래 주택법은 건축물 전체가 아니라 주택인 건축물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을 하겠다는 법이란 말이에요. 이 주택은 다시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따로 아까 했죠. 이 단독주택 중 바로 30호 이상 이 규모 미만이면 건축법대로 하는 거예요. 또 공동주택은 30세 이상 이 규모 미만이면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상으로 바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 그런 사업체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서 작성해서 이걸 받도록 돼 있어. 사업계획 승인 뭘 받는다고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건축법상 건축물이니까 또 건축법상 건축가 받을 필요 있을까? 받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게 주택을 건설하는 건 건축물 건축의 일종인데 그렇다고 해서 국토법상 개발행위가 또 받을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다. 그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더 특특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특특별법이. 그래서 주택법에 따른 이런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체가 주택법 따라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면 건축법상 건축허가 국토법상 개발행위를 다 받아본다. 이렇게 흐름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리고 이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공사 들어갔어. 들어가서 그 사업이 끝났어. 사업 끝나가지고 이게 주택 30호 뭐 공동주택 30세 이상 건설했다 완성했다. 그때 사용하려면 주택법상 뭐 받을까? 사용? 오 좋아요 좋아. 공부 엄청 하셨네. 그래 용어가 달라지는 거죠. 사용검사를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으면 사용할 수 있어 이렇게. 그러면 사용검사 받고 또 봐보세요. 사용검사 받고 바로 건축법상 또 사용승인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 국토법상 또 중검사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여기까지 연결하셔야 되고. 여기 봐봐. 아까 이런 대규모 주택은 사업할 때에 이 아파트 단지가 있다. 여기다 천세대인 공동주택 지으려고 한다. 그때 주택만 지겠어. 관리사무소 일반 건축물도 지고 경로당 건축물도 지겠죠. 그때 건축물 건축을 지을 때 건축상 또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다 받은 걸로 간주하거든. 이해되죠? 그리고 이런 대규모 주택을 사업할 때 이 안에서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 이런 거에 그때 또 개발행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 받은 걸 본다.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특별법. 저로 가면 일반법이 된다. 이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 여기에서 파생된 거예요. 여기에서 파생 것이 건축법이고 주택법이다. 아까 저기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 4번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권에 대해서 특별히 적용하겠다는 법이 도시개발법 정비법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그래서 국토개법은 모든 법의 일반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돼요? 그리고 국토 중에서도 농지에 한해서만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 농지법이란 말, 농지법. 이렇게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토개법에서는
바로 이런 내용을 공표해. 여기 봐봐요. 이런 개발 행위를 화가 내줘버리면 그 지역을 보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계획주로 조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때는 여기는 당분간 화가 받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라고 개발행위 허가를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 당분간 3년 동안 허가 못 받아간다. 당분간 최장 5년 동안 허가 못 받아간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두고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 조들 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국토개법에서는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느냐? 자, 이 개발행위가 모 지역에 있게 됨으로써 대표로 건축물을 건축인 개발행위가 있게 됨으로써 그 지역의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된다. 그럴 때 지정해서 그 지역의 개발 밑도를 바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는 구역으로서 지정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가 있느냐? 개발 밀도 관련이 있어요. 이걸 지정해요. 이것은 주로 기존 시가지 이미 1차로 개발이 끝나서 그 지역의 도로, 수도, 하수,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있는 장소 그 장소에 따라 지정해서 관리를 해나가게 되는데 그 장소로서 무슨 구역을 지정할 수 있냐?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한다. 그리고 반대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지만 갑자기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이 엄청 집중되어서 인구입이 예상되어 빨리 그 지역의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폐기물시설 이런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지정해가지고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을 쫙 설치를 해나가게 될 때 지정을 해나갈 수 있는 구역이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기반시설 부담을 한다. 이런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과 여기 봐봐요. 지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용도구역일 까 아닐까? 아니다. 아까 용도경 저기 있었잖아요. 그래 이건 절대 용도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은 아까 저기 여섯 가지 있었죠. 거기에는 이거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개발 밀도 지정과 기반시설 부담구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해야 하는가? 지금 우리가 무슨 법을 공부하고 있나요? 국토계획법을 공부하고 있죠.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 기반시설 부담구를 딱 정하셨다면 그 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이렇게 설치해 나가고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간다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한데 그걸 뭐라고 하냐? 기반시설 설치계획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요? 기반시설 설치계획 실패. 여기 봐봐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이 구역 지정시로부터 몇 년에 하게 되냐면 1년에 하게 됐단 말이에요. 몇 년이요? 1년. 그래 만약 1년에 하지 않으면 이 구역은 해제가 간주됩니다. 그리고 자,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행정청인 지자체장들이 이 계획에 맞게 그 지역에 필요한 여기 기반시설 부담을 기칭했다면 그 지역에다 도로, 공원 싹 설치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상하수 다 깔아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민간인들이 여기 들어가서 건물을 신축하고 증축한다. 그럴 때 바로 이 지역에 필요한 기반설 설치하고 용접할 때 보태 쓰기 위해서 우리 민간에게 부담시켜서 받아가는 돈이 있죠. 그 돈을 뭐라고 할까?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한다. 이 비용은 우리가 저 안에 들어가서 신축하고 증축할 때만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돈을 낼 때는 현금, 카드, 물납인 토지도 가능하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국토개법입니다. 그리고 이 국토개법에는 그 다음에 11번 지금까지 공부했던 이런 내용을 우리 법에서 지켜라라고 하고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면 벌칙을 가겠다라는 벌칙조항이 나와요. 벌칙으로서 때로는 3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내용이 두 개 규정 나오고 두 개 규정 그리고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2년 이하의 징역 그 다음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차는 것이 바로 네 개 규정이 나와요. 이런 것들 우리가 구분해서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 자 청문을 실시해서 상대방 의견을 꼭 들어라 라는 청문 대상을 공부할 거예요. 뭘 공부한다고요? 청문 대상이 바로 여러분 봐봐. 여러분이 개발에 허가 받아왔는데 이 허가를 취소하려고 그래. 그때는 청문을 꼭 실시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시행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한데 인가
취소를 해버리면 사업신고권 박탈당하거든. 이거 취소하더라도 인가받아라 이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시행자 중 행정청이 아닌 비행정청자가 시행령을 증받았는데 그 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려고 한다. 그때도 청문을 실시하라는 청문 대상을 세 개를 공부할 거예요. 그래 국토개법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내용을 우리가 쭉 앞으로 상세히 정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알겠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크게 한번 내다보고 세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여기서부터 빠른 속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쉬었다.